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철도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서 수원의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옆에서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두 전직 기자 출신 그 대변인이 YTN 그 호준석 대변인하고 MBN MBN. 정광재 대변인이 아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 괜찮다고 더 물어보라 더 물어보라 계속 그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질문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윤한 갈등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보세요?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 같아요. 멋있어 그러니까 뭐 보이려고. 차별화보다는 나는 그냥 이렇게 멋있고 싶은 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질문 다 받아주는 네. 정치인이야.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질문이 들어오면 전에 걸로 가름을 한다는 그렇죠. 답변을. 그러니까 가름한다라는 건 답을 안 하는 건데 뭘 자꾸 가름을 해요. 아니, 가름하면은 다행이에요. 그거 민주당이 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저 가름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다른 질문 다 받아도 김건희 여사 질문은 안 받는 거죠. 근데 저 가름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소장 쓸때 위에 언급했던 거 그냥 가름한다 표현을 많이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의 용어 방식을 아직도 계속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요. 근데 뭘 자꾸 가름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그걸 가름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제 내용이 없잖아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과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과조차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은. 그럼 뭘 말한 겁니까, 자기는? 그 국민의 눈높이. 아,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걱정할 대목.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들이 누군가를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할 때 얼마나 말장난을 많이 하는가를 저는 이번에 지켜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서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심리 변호사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 이 공방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어도 내가 했나 안 했느냐 이걸로 좀 많이 싸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와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사직구장 얘기 안 했고 사직 이야기 했는데 사직구장 얘기한 것은 오보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단어 가지고 기자들하고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아, 아직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제 검사들이 정말로 고 엘리트층은 아니고 이런 말장난을 자주 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찌됐든 앞서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격하는 이런 그, 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이거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구도 자체는 뭐 동네 가면은 대통령 얘기합니까? 한동훈 얘기합니까? 대통령 얘기하죠.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뭐 팬덤 정치를 욕하면서 본인이 팬덤을 제일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 팬덤들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대화 내용들을 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을 유권자들 만나보면 대체로 그 얘기를 한다는 아니 거. 굳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그냥 일반 유권자라고 해도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기에도 왜냐하면 문제 생기면 바로 가서 사과하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굳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몸이 세트다. 그렇죠. 커플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모든 게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 특히 총선이 임기 초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기도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대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많이 세우진 않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뭐 피습도 당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으면서 네. 좀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이 안 섰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이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선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언론의 보도량,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언급량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진도 그러고 날마다 정말 그 미담 위주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언론과 정치권이 주장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고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 민심은 흔들림이 없이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심판론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다녀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네. 반성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이다 이렇게 보기도 참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정치 혐오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많이 뜬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의 눈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 좀 덜 차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단 윤석열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비정상 정부거든요. 제가 볼 때 비정상 정부. 비정상 정부여서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비정상 정부니까 네. 지금 뭐 정치적인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특히 이번 선거가 더 그렇고요. 네. 저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짚자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마음에 안 차고 네. 또 그렇다고 이제 삼지당했다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고 네. 그럼 아예 투표하지 말까? 근데 투표하러 가야 되나? 네. 그럼 누굴 뽑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민심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지지를 표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처. 근데 네. 이거는 국민들이 뭐 투표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네. 너무나도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렇죠. 네. 즉 그 상황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거든요. 비정상 정부화에서 네. 지금 이게 이 선거가 굉장히 전 유례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선거는 차악을 고르거든요. 네. 그나마. 네. 그러니까 그나마의 노력을 누가 더 지금 하느냐. 전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 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결심을 끝냈는데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러다가 네. 진짜 경제 망하겠어. 나라 거덜난다는 거죠. 나라 거덜나겠어. 네. 이런 이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 그러면 다음 선택지 어디 찍어줄까?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민주당을 찍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파 혹은 뭐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 있어봐 민주당 뭐 하고 있지? 잘 안 보이네. 제3신당. 아, 가만 있어봐 이준석 대표 뭘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낙연 전 대표 그래서 합치는 거야 안 합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아 내가 저기 찍겠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보이는 다 물음표죠 안개 정도 그렇죠 민주당 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네. 아마 총선 들어가고 나면 우리 다 뚜렷한 선을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언제요? 이제 선거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캠페인 것이죠 캠페인 전략에서만 캠페인도 당연히 그렇고 네. 프레임 자체도 정권 심판 판론을 저희는 더 강조를 할 것이죠. 이제 60몇 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네. 들어가는 걸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정권 심판을 이야기해왔지만 네. 그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밀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금 덜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총선이 얼마나 국민들 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정권 심판론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확실한 선이 보일 것이고 네. 이것이 투표 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는 거죠. 저는 물음표 네. 상황으로 이제 저는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도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죠. 네. 그리고 지방 권력 다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의회 권력 하나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이 다수석 내지는 꽤 유의미한 네. 의석수를 갖는다 그러면 견제가 안 된다. 네. 또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 180석 있는데도 견제를 못 했는데 물론
민주당이 네. 유능함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으로 심판의 도구로는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힘을 다 몰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기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네. 사실 3지대가 약진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3지대는 왜 이러는 겁니까? 뭔가 뚜렷하게 네. 정치 변화를 목표해서 순수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꽤 많은 효과를 거뒀을 거라 보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반 이재명과 네. 반 윤석열 반 한동훈 구도로 네. 나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전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태생적 한계 속에서 지금도 중텐트 중텐트를 친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더 합치기 더 어렵고 네. 그렇게 해서 합친다 한들 네.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이 다 좀 잘못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대안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스텝이 좀 꼬인 겁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 그 첫 단추부터 잘못했죠.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초기에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출격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딱히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선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신선하게 용기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되고 나왔으면요. 저렇게 갈팡질팡 안 합니다. 왜? 답안지와 내비게이션을 보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엔진을 더 강화시켜서 빠르게 정확하게 가느냐만 고민을 하지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토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다 나오셔서 처음 보였던 모습은 새가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든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집에 갔다가 저 집 갔다 서로 품앗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이 서로 힘을 합치나 보다. 빅텐트로 가나 보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보수처랑 얘기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아 뭐 안 하면 안 한다. 뭐 자강론 또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당이 애매모호하고 이념 혼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롭고 선명한 걸 원하는 건데 네. 여기조차도 애매모호하고 이념 혼합적으로 가니까 차별화가 안 되죠. 그런 그렇죠? 게 찍던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다라는 것이 확실한 게 저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제3지대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3지대가 오히려 본인들도 밥그릇 싸워봐로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할 이유를 굉장히 좀 상실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굉장히 좀 많은 논쟁거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확 접결합.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논쟁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집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합류하는 인물들도 보시면 인재영의 미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보이는 인물만 말씀드리면 뭐 개혁신당 이제 양양자 이준석 투톱으로 아마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신선해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네. 그리고 저 이낙연 대표 쪽에도 뭐 비명계 3인방 네. 거기다가 뭐 이낙연 대표 하는데 신선하진 않죠. 그러니까 합류하는 인물들도 뭐 개혁신당에는 뭐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이 네. 막 가서 앞자리에 앉아있어 손 들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유승희 의원이 또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갔다고 네. 보도가 나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진영에서 자리 못 잡던 분들이 와서 붙으면서 세를 형성하다 보면요 외부에도 신선하지 않고요 내부에도 그분들이 혼자 들어옵니까? 네. 다 자기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내부에서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네. 중텐트 중텐트가 서로 결합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 4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 3지대가 상당히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